전에는 전시를 하면서 도깨비 전시 또는 도깨비 잔치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썼는데 이번 전시는 도깨비라는 말을 빼고 지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킴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를 잘 주위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지킴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번들 전시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입체라고 해도 반평면에 이래 요철 형식의 어떤 입체물이었지만도 요 몇몇 작품은 반구로 해서 복판에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 올라오도록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. 그 제작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평면으로 작품이 제작되었을 때는 기가 방출한다는 것이 바로 평행하게 오니까 어떤 그 작품의 크기의 폭만큼만으로 기가 방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복판에 조금 이렇게 반구로 형성을 하니까 무지대 선생님이 이 작품의 그 기가 전부 방사가 되어가지고 전부 퍼져 나오니까 작품이 방에 하나 두면은 그 방 전체가 전부 기를 다 이렇게 방출한다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조금 전보다도 다르다 하는 게 작품명에서 도깨비라는 소리를 빼고 지킴이다. 그 다음에 작품이 좀 평면에서 반입체적인 구로 표현된 작품들을 이제 몇 점 내었다. 이런 것이 전번하고도 좀 작품 그 자체가 좀 다르다고 이래 봐집니다.